이란 얘기는 뭐 안 된다 하는 뭐 낯의 의미가 아니야. 그런 부정이 아니고 불명확하다는 뜻이야. infinitive. 영어 infinitive라고 했는데 아무튼 투부정사 용법은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었지, 그지? 근데 이제 명사적 용법은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은 어때요? 해석을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이번엔 뭐 오형식 문장을 한번 써볼게. I would like, 나는 원한다. My son, 내 아들이. 내 아들이 to pass, 합격하기를 원해요. To pass the test,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해. 나는 원한다, 이게 목적어, 목적격어가 투부정사. 명사정법이니까 것, 이렇게 해석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원한다, 내 아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목적어로 쓰인 거야. 주어로 써볼까? To succeed. To succeed in 뭘 할까? 응? Your school days로 할까? 당신의 학창 시절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is important. 인생 뭐라 중요하다. For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 학창 시절에 성공을 거두는 것은, 즉 학창 시절을 잘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 뭐 이럴 때, 예,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으니까 명사적 용법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명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명사적 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라 그랬죠. cause, 초래하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전에 would like 나왔죠. would like, 원하다. want, 원하다. advise, 충고하다. persuade, persuade나 convince, 뭡니까?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그 다음에 encourage, encourage는 격려하다, 권하다. urge는 촉구하다. 이제 이 단어 입으로 다 나와야 돼. enable은 가능케 하다. allow는 허락하다. allow나 permit, 허락하다. 그 다음에 금지하다, ban이나 forbid, 금지하다, 삼가다, 이런 말. expect는 뭐였어요? 기대하다, expect. order나 command는 뭐예요? order나 command는 명령하다였죠. ask가 요청하다, 부탁하다일 때. 테리 말해주다, 지시하다 일때. instruct, 지시하다. 아무튼 이런 induce, 유발하다. 하여튼 이런 동사 뒤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가 목적격보로 나오죠. 투부정사. 요거 네, 잘 조심해야 돼. 꽤 중요한 문장이었는데 우리가 어떤 문장을 예로 들었냐면 이런 문장을 예로 들었잖아. 이건 적으면서 들어도 돼.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 The Central Bank. 중앙은행 관계자가 said, 말했다.
그 다음에 대시 생각했겠죠.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The central bank said the rains. Rain에 S가 붙으면 heavy rain, 폭우에 가깝다 했죠. The central bank said the rains would cause. Will cause가 되면 안 돼요. 왜? Say가 said가 됐기 때문에. 그죠? Would가 will이 되는 거죠. 이거, 이런 걸 시제의 일치라 그러죠. 실제 일치 문제입니다. The central bank said the rains would cause the economy. Economy 여기다 쓸게. Economy contracting.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The central bank said the rains would cause the economy contracting. 문제가 있죠. 여기 있잖아. Cause. Cause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고 원형 부정사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contracting을 to contract로 바꿔줘야지. 그지? To contract. 그 다음에 EVN 이분 further. 비교급 강조할 때 이분도 쓰고요, a lot도 쓰고요, far도 쓰고요, much도 쓰죠. 다 뭐 무슨 뜻이니?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still도 써요. still. 그러니까 still better, 훨씬 더 좋은 거예요. much better, even better, far better. 이렇게. 근데 further는 뭐니? far의 비교급이 두 개잖아. far의 비교급은 farther 그러면 거리가 더 먼. 이게 거리가 먼의 뜻이 있잖아. How far is it? From here to your house 이런 식으로 쓰잖아. Farther는 거리가 더 먼이고, Further는 뭐니? 서영아, Further는 뭐야? That's too far. 아, 그거 좀 너무 심한데, 심한 말인데 그럴 때 정도가 심한이니까 더 심한, 더 심하게 이렇게 부사나 형용사로 쓰이니까. 그래서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그러면 FORE CAST야. 애초에 그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central bank said the rains would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자, central bank 중앙은행 관계자가 said 말했다. The rains 폭우가 would cause 초래할 것이라. 뭘 초래해? The economy, 경제가 to contract, 침체하는 것을, 수축하는 것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Contract의 축소하다, 줄어들다, 침체하다 이런 뜻일 거야.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당초의 예상, 그 이전의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게, even further. 그래서 여기는 예. 이렇게 쓴 맞고요. 시험에는 father로 나왔었어. 그래서 further로 바꿔줘야 됐었고요. 됐나?